이야, 아이쿠를. 들어왔어요. 와, 작가님 평생의 처음. 인생의 처음. 비현실주의로 들어갑니다. 아이쿠를, 이게 뭉게구름인가? 이게 다. 아, 이 피톤치드 냄새. 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아, 본인이 그림 속에 들어왔어요. 어때요? 이 숨은 어때요? 그때가 기억나요. 아, 그때가 기억나요. 네. 풍경 속에서 순수하게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며 담아낸 제 기억 속 장면을 통해 각자의 편안함과 위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야, 좋다. 와. 진짜요? 같이 일부러 캔버스를 좋은 걸 쓸만하다. 아니, 기름 못 썼는지 좀 궁금하네. 붓자국이 거기 나지 않게 저렇게 매트하게 그리려면 뭘 써야 되지, 기름을?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 아, 이거 여기 있네. 진짜 부들부들한 게 하나도 없네. 붓자국이 없어가지고. 약간 여기 어두운 쪽만 좀 있고. 아, 약간? 네. 어두운 쪽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작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박수를 시작했어. 한 남자가 숲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그 남자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는 순간 멈춰서는데요. 바로 이 풍경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보시죠, 여러분. 잠깐 2초만 지그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라봐 보세요. 심적으로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면서 이곳이 마치 저곳인가 스튜디오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바로 노현우 작가가 직접 찍은 호숫가 사진인데요. 그에게 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네요. 한 남자가 있어 풍경을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꿔드릴까요? 네. 지금 이 물안개가 드리워진 호수를 바라보면서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온몸으로 흡수를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캔버스에 담기로 하죠. 그래서 바로 완성된 작품 사진과 너무 흡사한 진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 내가 그곳에 가보진 않았어도 느낄 수 있는 꼭 그 순간 그 장소를 우리가 지금 데려가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흩날리는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물감이 마르기 전에 한 번의 하늘을 미치겠다. 싹 그렸고요. 두 번째, 호수에 비치는 잔상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붓을 이용해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은은한 색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주변에 사물의 특징을 유화의 질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작품과 내가 물아일체. 내가 작품이요, 작품이 나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혼을 다했다.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풍경처럼 노현우 작가님도 앞으로도 이 좋은 풍경 속에 계속 머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평안함을 전해주는 우리 작가님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만 큐레이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